사회자가 내는 문제에 참가자들이 뜨거운 호응을 보냅니다. 진지한 얼굴로 상담을 받는 참가자들도 있습니다. 지난 15일 기업은행과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개최한 참 좋은 일자리 박람회는 유망한 중소, 중견기업의 관계자들과 구직자들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2008년부터 기업 구인난과 청년 구직자에 대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시작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는 2022년 누적 취업자 수 20만 명을 달성하였고 이를 기념하여 2022년 참 좋은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은행은 서울시와 함께 올 상반기 디지털 혁신인재 일자리 매칭데이 협업을 시작한 뒤 지속해서 일자리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코스닥 상장사, 서울형 강소기업, 삼성그룹 협력사 등 우수 중소 중견기업 105개사가 참여했고 그중 56개사는 1대1 현장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구직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취업정보 퀴즈, 도전취업 골든벨과 채용 트렌드 컨퍼런스 등의 프로그램도 구성했습니다. VR 모의 면접과 AI 면접 체험, 이력서 컨설팅 등 취업 지원 부스와 면접 정장 대여, 메이크업, 퍼스널 컬러 진단 등 면접 준비 부스 등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iOnJob을 통해 기업에게는 구인과 금융 지원, 구직자에게는 AI 일자리 추천, AI 면접 질문 서비스, 이력서 컨설팅 등 다양하게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기업은행과 서울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속해서 기업과 구직자 간 연결다리 역할을 할 방침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유관기관들과 협업해 더 좋은 일자리를 발굴,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팍스경제TV 김하슬입니다.